어제 저녁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몸 상태가 좀 삐리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유자차 한잔 펴서 마시려고. 아침은 햇반, 삼겹살, 오이고추, 된장무침입니다. 원래 오늘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영상 편집하려고요.
편집 다 하고 작업 넣는 중이에요. 배터리 경고창이 떠가지고 충전하는 동안 좀 쉬려고요. 노트북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와, 우와. 언니. 뭔가 뜨끈한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치찌개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거든요. 저 어떻게 먹냐면 이 김치찌개 2인분에다가 고기를 추가합니다. 고기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 한 3끼 먹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이제 주문해볼게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광천김 햇반입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택배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택배 싸러 가야 되거든요.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요. 제 자취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는데 아플 때 이때는 진짜 서럽더라고요. 감기는 가벼운 거니까 괜찮고 응급실 갈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아플 때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항비약 잘 구비해두기,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기, 아플 일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들 아프지 마세요. 어제 굉장히 많이 짧았던 게 목이 아프니까 뜨끈한 국물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뜨끈한 김치찌개를 시켜서 뜨끈하게 데파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또 심지어 땡초 토핑까지 했거든요. 다 먹고 나서 목이 진짜 너무 따갑더라고요. 진짜 멍청했다. 차 같은 거 뜨끈하게 많이 마시려고요. 영상 편집은 그래도 제가 틈틈이 해둬가지고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오늘 마무리해가지고 내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아파서 조졌다. 요새 날씨가 또 좋아가지고 제가 뭐 홍카도 하고 촬영도 하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봐줘줬어요. 일정 다 샷다 내렸고 조졌어요. 기초 마무리했고요. 브이로그 편집하는데 영상 속에 제가 너무 건강하고 멀쩡해가지고 조금 슬펐다. 바닐라 시럽 다 먹었어요. 별로 안 사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설탕 쳐서 구운 식빵, 요 아바라입니다. 아플수록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아프고 병들면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사는 애들이들, 누가 당장 나를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취 애들이들은 진짜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목이 너무 따가워서 못 먹겠어요. 녹차 김치 먹으면 안 되겠어요.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먹지 않겠습니다. 물론도 딱 좋네요. 네, 싸고 올게요. 쿠팡에서 수면잠을 샀어요. 저희 집이 많이 추워가지고 새벽에 좀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제가 겨울잠옷이 없어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해서 겨울잠옷을 장만했습니다. 티셔츠에 바지 세트예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귀여워서 샀거든요.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프리 사이즈라서 혹시라도 클까봐 걱정했는데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기장도 괜찮고요. 근데 약간 이 팔꿈치가 좀 날리는데 그거 말고는 괜찮네요. 빨아야 되는데 뭔가 빨면은 다 쪼그라들 것 같아. 일단 지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벗고 싶지 않네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현지 공장을 제대로 못 돌렸거든요. 오늘은 진짜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요. 그래야 내일 올릴 수 있거든요. 영상 현지 공장 돌려볼게요. 자막을 얼추 다 넣었거든요. 싱크 맞는지 실수한 거 없는지 한번 돌려보려고요. 부분도 넣어야 돼가지고 부분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좀 피아노, 재즈? 그런 좀 가사 없이 연주되는 그런 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넣는 편이에요. 너무 이렇게 좀 처지는 노래? 느린 부분도 좀 별로예요. BPM이 좀 빠른 곡을 선호해서 부금은 딱 들으면 3초 만에 느낌이 오거든요. 삘이 와요. 도입부 3초 만에 꽂히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부금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빠른 노래 좋아요. 발로드. 부금은 에피데믹 사운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입부 마음에 들었으면 이제 끝부분도 들어가요. 제가 엔딩에 한 10초? 20초를 또 부금으로 채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똑 끊기는 노래 좋아합니다. 영상에 이제 다운받은 부분을 깝니다.
바보 너무 귀엽네요. 오랜만에 토티아 해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또띠아 만들어 봤고요.
5시까지 가려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갑니다. 영상 편집 다 하고 영상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마트 가서 장 뭐 보려고요? 동네 마트 갈지 대형 마트 갈지 고민 중입니다. 이 마트는 좀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이거 쿠팡에서 구입한 운송장 지우개인데 여기 위에 칼 달려있고 이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거든요. 깨끗하게 잘 안 지워져서 별로다.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뜯어보려고요. 너무 귀여워. 저한테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심사숙고 끝에 고른 가방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가방이 너무 귀엽고 제가 또 흰 가방을 써보니까 때가 좀 타긴 하는데 그래도 코디하기도 좀 만만하고 좋더라고요. 하얀 가방을 골라봤습니다. 짜잔 짜잔. 딱딱한 가죽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그런 가죽 재질이고요. 크로스끈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크로스보다 이렇게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게 더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다다음 차돌 된장 양념으로 벤찌 끓여볼 거거든요. 그리고 소불고기 볶아볼게요. 다다음 차돌 된장찌개, 소불고기, 쌍추, 된장, 그리고 햇반. 오늘의 밥 친구는 요새 볼 게 없어가지고 밥 친구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
내가 왜 감기에 걸렸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원래 잘 안 아프거든요.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고 그러는데 왜 아프냐? 운동 부족이라서 건강 관리를 평소에 못했다. 이제 잘 챙겨야겠어. 어제랑 똑같은 메뉴예요. 소불고기 먹고 나면 된장, 햇반, 된장, 쌍추.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왔습니다. 월요일에 한 번 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물 많이 마시고 코 너무 세게 풀지 말고 가습기 켜가지고 너무 건조하게 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콧물이랑 가래를 다 뽑아가지고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밥 얼른 먹고 약 먹고 좀 한숨 자려고요. 오늘의 밥 친구는 삼겹니. 제가 대만을 가기 땀시로 대만 명득 정주행 해보려고요.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를 진짜 한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삼겹니는 이상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걸 한 번도 안 봤어요. 대만 하면 삼겹니라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려고요. 어제 주문한 커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투업한 편한 커피에서 주문한 바닐라 빈 시럽이고요. 저는 이 집에서 바닐라 시럽 사먹어요. 무료배송 금액 맞추려고 짜잔 홍차 시럽도 같이 사왔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비였는데 왜냐면 3만원부터 무료배송이어가지고 홍차 시럽을 같이 샀는데 홍차 시럽이 18,000원이었다. 우유 200ml에다가 홍차 시럽 25g 넣어가지고 밀크티 만들어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밀크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우유 200ml
파김 먹어도 맛있다고 했는데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데우려고요. 밀크티 만들어가지고 한 입 마셔봤는데 좋은 맛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거 잘 샀네요.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종갓집 김치 할인하길래 로켓프레쉬로 구입했는데 좀 전에 도착했어요. 김치 다 먹어서 새로 사야지 했는데 할인해가지고 26,000원대에 득템했고요. 김치 넣으면서 한 입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오늘의 라면은 안성탕면입니다. 오늘 저녁은 안성탕면 그리고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 먹으려고 라면 먹는 인간이거든요. 김치 너무 사랑하고요. 개 맛있겠다. 저는 젓갈맛 많이 나는 진짜 짠 김치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짜고 칼칼해가지고 딱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저는 익은 김치보다 김장김치를 더 좋아하거든요. 한 일주일이면 맛이 확 가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합니다. 수육고기 사가지고 수육도 해먹어야겠어요.